아, 저희가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형식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형 씨가, 형! 아이고, 참.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 아, 형, 이제 제가 앨범이 나와요. 아하, 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무 연습 중입니다. 아, 지금 안무 연습 중이구나. 그럼 빨리 네. 또 정답을 알아볼게요. 형! 먼저, 예. 아, 근데 왜내 발사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참. 난 네. 알고 있으니까. 정말요? 에이, 알고 네. 있었죠. 아니, 우리 네. 슈키라 스타 퀴즈 첫 번째 스타예요. 박형식 그러니까요. 씨가. 우리 사실 여기 네. 대세예요. 여기 쫙 아예. 줄서 있거든요. 우리 엑소의 DOC도 줄서 있고, 지금 다 줄서 네네. 있으니까. 우선 네네. 형식 씨가 첫 번째로 뽑힌 소감 어때요? 아, 저는 뽑힐 줄 알았어요. 잘한다, 잘해. 네. 형, 아, 이번에 네네. 뮤지컬 하는 거형 굉장히 재밌다고 들었어요. 제가 꼭 보러 갈게요. 아, 진짜로? 우리 형식 씨도 지금 뮤지컬 캐스팅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연습 아, 들어갔어요. 정말? 네. 아, 또 이렇게 아이고. 서로 또 좋은 작품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보러 갈게요. 빨리 오고요. 나 네네. 몇회안 남았으니까. 네. 아, 아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부대에 네. 찾아왔어요, 레인보우가. 아니, 굉장히 환호를 하던데. 우리 작가진 분들이 꼭 물어봐 달래요.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아, 거기에 있으면 어땠어요? 아, 정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아, 기분이 정말? 들어요. 예. 그렇구나. 그 느낌 정말, 뭘까? 그 정말 힘든데도 그딱 보면, 아, 그래요. 모든 이 땀과 힘듦이 다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 딱 들어요. 아, 맞아요. 네. 진짜 레인보우 좋죠. 오아시스였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요. 네네. 먼저 여기서 슈키라 스타키즈 정답을 형식 씨가 바로 발표해 주세요. 박형식의 발사이즈는 땡땡이다. 정답은? 박형식의 발사에지는 265mm이다! 아하! 정확하다. 정말, 밀리미터. 네. 여러분, 밀리미터 안 쓰면 땡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키에 비해서 좀 작아요? 아, 좀 작은 편입니다. 아,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5mm 좀 자랐어요. 어떻게 뭐 발톱이 원래 자랐나? 60이었는데, 훈련 받고 하니까 좀 남자가 돼가나 봐요. 약간 펴졌구나 그래서 이게. 5mm, 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가 좀 펴졌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나랑 네. 똑같아서 265랑. 아, 형이 265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 키 역시 차이 통하네요. 한 20cm 나는데. 아, 그래요. 우리 새 앨범도 이제 나오고, 곧 네네. 있으면 또 슈키라도 나와 주실 수 아유, 있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꼭 우리 형식군. 나가겠습니다. 격하게 환영할게요,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 D-100일이에요. 우리 네. 애청자분들 수험생이 많은데, 응원의 한마디 우리 형식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또 에어컨 너무 틀어서 또병 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형식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우리 형식 네. 씨 많이 바쁜데 안무 연습 조심히 네네. 다치지 않게. 사실 이게 안무 알겠습니다. 연습하면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 이게 장난치다가. 아, 맞아요, 맞아요. 연습 잘하고요. 9명 같이 있는 거죠, 다? 네, 지금 9명 다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너무 보고 싶네, 그 리더, 준영 씨. 아, 나중에 형꼭 숙소에 데려갈게요. 그니까, 준영이도 빨리 오라고 하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고요. 슈키라에서 네. 곧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 네.